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염대준입니다. 네, 여자 축구 선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소중한 기회들이 1년에 몇 번 치러지곤 하죠. 그중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축의 한국 여자 축구 연맹전이 오늘부터 개막하게 될 시 속에서 경기를 치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 진주여중의 선수들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또 역시 반대로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경기 단월중 선수들의 모습도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네, 하트를 또 보내주면서 자 좋은 컨디션을 한 차례 확인해주고 있는 경기 단월중의 선수들의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표정 굉장히 밝아요. 단월중 선수들과 진주여중 선수들 달려나와서 자리를 위치해주고 있고요. 선수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하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단월중, 오른쪽에 진주여중이 위치하겠습니다. 자, 안쪽 박스 안쪽에 두 명의 선수가 있고요. 이번엔 왼쪽입니다. 왼쪽에서 수비자가 많아요. 네, 여의치 않자 뒤쪽으로 크로스 반대전환 영리하게 시도했습니다. 안쪽! 고! 아, 지금 신지윤 선수가 위치 정말 기가 막히게 잡았거든요. 와, 크로스 궤적도 굉장했고 신지윤 선수의 헤더가 터졌다면 충분히 골이 올라왔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오프사이드였군요. 네, 이 장면이었죠. 아, 신지윤 선수 위치 기가 막혔는데 우선 오프사이드로 두 명 사이 좁은 공간에서의 패스가 연결되고 있습니다. 연결됐어요. 서민정이 오랜만에 출격합니다. 서민정 안쪽까지 그대로. 자, 안쪽 들어갔는데요. 다시 한번 뒤쪽으로 그대로. 어, 골대. 아, 이건 뭔가요? 자, 서민정 선수가 안찰의 원투와 함께 그대로 바라봤는데 골대를 맞고 나왔습니다. 자, 이 장면 다시 보시죠. 최세윤이 있었고요. 서민정 원투 받자마자 다시 한번 달려와서 왼쪽 코너를 몰아봤습니다. 아, 말씀드린 사이에 그대로 한 번 더! 골! 단월중! 1대0을 만듭니다. 자, 홍소연 선수. 아, 말씀드리자마자 홍소연이 먼저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아, 굉장히 귀여운 세레머니. 네. 어, 정말 사전에 네, 정말 많이 맞춰온 것 같은 모습이었고요. 홍소연 선수가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습니다. 신지윤과 홍소연의 작품이었습니다. 아, 예술입니다. 아, 정말 진주여중과 단월중 엎치락 뒤치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참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레머니를 다시 한번 볼 수밖에 없군요. 굉장히 귀여운 세레머니. 자, 기억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진주여중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양혜빈. 네, 아, 직접 마무리하지 않고 살짝 아꼈는데. 자, 오른쪽 크로스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열렸습니다. 자, 하지만 네, 깃발 올라갔죠. 오프사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망이 한 차례 또 출렁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 장면이었습니다. 일단 크로스를 올리긴 했는데 신지윤 선수가 굉장히 또 안쪽으로 명백한 오프사이드였습니다. 신지윤 다시 한번 노예은 크로스 낮게 굴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살짝 임팩트가 떨어졌습니다. 자, 홍서윤 선수가 네, 약간은 먹적은 듯이 살짝 웃어봤고 천천히 진주여중. 자, 이렇게 주심일술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진주여중과 단월중의 맞대결 현재 스코어는 1대0으로 단월중이 먼저 앞서고 있습니다. 홍서윤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고 있는데 하지만 스코어가 지금 중요하지 않죠. 두 팀 굉장히 불붙는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아직 35분의 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날카로운 창끝을 들이민다면 역전, 색상의 유니폼을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오늘 경기가 더 재밌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비슬이 울렸습니다.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 진주여중, 오른쪽에 단월중이 위치한 발크로스 낮게. 하지만 걸리면서 헤더 경합이 또 한 차례 있습니다. 단월중
치고 파고 들어갑니다. 어우 지금 몇 명을 제쳤죠? 굉장히 또 많은 선수들을 제치고 들어갔는데요. 정강은 돌파력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은 컴백 시도. 아 하지만 그대로 골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네 정강은 선수가 돌파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방금 전 상황에서도 안쪽에서 낮은 컴백 시도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굴절되면서 골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네 연결 굉장히 좋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정강은 선수가 살짝 정하은이 뒤쪽으로 김희재 우측에서 빠져나오는 게 좋았어요. 자 왼발 마무리까지. 아 굉장히 또 빠른 타이밍에 잘 잡아냈습니다. 신지윤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골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왼쪽에서 오른쪽을 바라봤고 오른쪽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자 신지윤 선수였는데 사실 이 장면에서 신지윤 선수가 왼쪽을 바라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직접 마무리까지 한번 지어봤습니다. 홍서윤이 들어갑니다. 홍서윤 안쪽까지. 영서윤. 자 홍서윤. 오 개인기 굉장히 좋다. 다 쓸어냈어요. 안쪽 들어갔습니다. 한 번 더. 낮게 연결. 대큰 볼 잡아냈어요. 와 굉장한 작품이 한 차례 나올 뻔했습니다. 김희재 선수였습니다. 오 굉장한 침투였는데요. 홍서윤과 김희재의 한 차례 예술같은 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은 뭐 김희재 선수도 그 타이밍 굉장했지만 아 홍서윤 선수의 침투력 그리고 돌파력이 정말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네 자 이렇게 양팀의 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에서 펼쳐지는 2022 축의 한국여자축구연맹전 대망의 중등부 첫 번째 2조의 경기 진주여중과 경기 단월중의 경기는 자 경기 1-0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홍서윤 선수가 전반전에 넣었던 골이 굉장히 또 값진 골이 됐어요. 단월중 입장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예선이 끝나지도 않았고 진주여중도 오늘은 약간 아쉬울